우리나라에서 지난 5년간 상상을 초월한 일이 일어났어요. 북한에서 한국에 넘어왔는데 쫓겨났어요. 그렇죠. 그 사건을 지금 규명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이 사건을 말하기 전에 예.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김정은 정권이 이제 3대 세습 들어와서 한 10년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일 때 이미 북한 정권은 파산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민들이 이 정권은 안 되겠다, 이제 파산 선고를 했는데, 강제로 이제 아들한테 또 정권을 넘겨줬죠. 넘겨줌으로 인해서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공식 왕조가 된 거죠. 김정일 때까지만 해도 이거는 아들이긴 하지만 이게 뭐 수정의 후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자기가 둔갑을 했으니까 김관인가 했는데, 3대로 가면서 완전한 왕조가 됐고, 사회주의란 명분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폭압과 통제만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됐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 체제를 뒤집어엎어야 될 시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못 없애냐? 거기에는 저항할 수 있는 자유도 없고 공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항을 했다가 실패할 경우에 테러가 있으면 또 일어납니다. 가족같이 근데 죽여버리죠, 거기는 뭐. 저항했다가 그냥 다 죽어요, 그냥. 그쵸. 테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테러가 들면 없어요.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벌려가지고 김정은을 바꾸려고 했지만, 그거 죽일 때 5천 명이 죽었는데, 그때. 장성택이 김정은을 바꾸려고 했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5,000명이 같이 죽었어요? 5천 명이 그냥 무리 떼 죽음을 당하는데 우와. 한 명도 못 도망 나왔어요. 예? 만약 이 사람들에게 저항하다가 테러가 있었으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북한의 민주화는 테러예요, 테러. 테러가 어떻게 열리냐? 그게 중국으로 가냐, 한국으로 가냐? 만약 군인들이 반란했다가 실패할 경우에 분기선을 넘어올 수 있으면 또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요. 거기에는 일어나면 다 죽어요. 이걸 김정은이가 알아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뭐 했냐면, 지난 10년 동안 북중 국경을 완전히 수용소화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면 전 국토의 수용소화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중 국경 가보시면 알겠지만 수용소하고 똑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이게 막 철조망 치고 밑에 그 콘크리트로 이제 모다구 박고 와. 구덩이 파고 CCTV 걸어놓고 다 걸어놨어요. 아, 똑같아졌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아예 못 넘어가요, 그 국경 이제는. 연선을 예. 네. 그 요덕 전체를 쌓은 것처럼 쌓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이걸 뭘 의미하냐면, 도망치지만 못하면 이 체제는 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런데 이제 국경은 막아놨지만 바닷길이 또 있잖아요. 바닷길 또 있고. 서해와 동해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이제 식량난이 장기화되니까, 이제 어선을 이용해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팔아먹는 그런 이제 그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가 됐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북한 주민의 한 5분의 1, 한 400만 명이 그 어선을 통해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시장에 팔아서 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거대한 시장화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엔진을 사다가 배를 만들어서 이걸 기관에 등록을 해서 개인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가 몇만 척이 된 거죠. 이건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해상 탈북의 길이 열린 거예요. 야. 예? 그래서 해상 탈북을 못 막으면, 아무리 북중 국경을 막아놔도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 말하자면 국경 연선을 막는 대신에 예. 도망을 치려고 하는 것이 바닷길인데, 그렇죠. 그 바닷길을 한 번만 열어도 이제 우수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 김정은과 공모해 가지고 얼마나 악한 짓을 사람이 했냐, 아닌데요? 그 얼마 마지막 테러까지 다 막아버린 거네요. 얼마나 악한 짓을 했냐, 이거는 그 북한 민주화를 막은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테러를 막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미영 씨도 알겠지만, 두명 사건 외에 그 전에 일본 해상 초기함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한국하고 붙은 적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사건도 군인들이 세 명이 도망쳐 나오다가 북한 보위부가 따라왔는데, 이거를 북한이 요구한 거죠. 잡아달라고. 그러니까 관계 토대항까지 나가서, 그게 무슨 문재인 정권의 탈북자들이 무슨 관심이 있다, 거기까지 나가는 게. 그러니까요. 예? 나가서 그 배를 잡아가지고 북한이 보냈다니까요, 그냥. 그럼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예? 북한 거의 뭐 종로로 탄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지난 5년간 해상에서 들어온 수많은 배들, 예. 이걸 어떻게 처리했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와, 이건 또 충격적인 그러니까 얘기네요. 사람들 잘 모르잖아, 이게. 예.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막음으로 인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또 살려준 거예요. 완전 통제. 이거야말로 진짜 완전 통제인데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 김대중은 90년대 후반에 300만이 아사하고
그야말로 북한 김정일 정권이 초붕괴로 나갈 때 5억 달러 이제 현금으로 이제 초기 자금을 주고 한 30억 달러 이상의 현금과 물자를 지원한 다음에 엄청난 돈을 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김정일 정권 붕괴를 한번 막아줬고,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권 5년 동안은 북한의 핵개발 기초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예? 거의 뭐 이제 그 10년간 대북 지원을 통해서 노무현 정권 말기 때 핵실험을 처음 했으니까 2006년도에. 근데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은 거의 멸망 직전에 김정은 정권의 해상 탈북이라고 하는 마지막 수단을 막아줌으로 인해서 정권 연장을 또 시켜준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예. 가장 노골적인 사건이 여기에 기순한 사람들을 헌법 3조를 위반하고 예. 보내버리는 사건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람들이 살인자라고 하고, 지난번에 잠깐 하태경 의원도 살인자라고 확인을 해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을 그 조사를 하면서 하태경 의원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살인자라고 그 규정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금 그 사람들을 알지도 못하면 살인자라고 규정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인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주장했다고 해서 그 살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조사를 해야죠. 그걸 검증을 하고 사법기관에 넘겨가지고 재판을 고쳐야만 이게 그렇죠. 판결 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무슨 근거로 그 무슨 국정원 하루 조사인 거 가지고 그 자백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인정하자는 식으로. 야, 그러면 이걸 태영호도 그렇게, 태영호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고 하태경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태경까지는 이해하려고 해요. 하지만 태영호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태영호 의원이 지금 나보다 저보다 한 3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아들 뻘 아닙니까? 그게 자기 아들이었다면 그냥 눈에 자백 그냥 하루 조사해 가지고 하루 근거가 있으니까 이걸 인정할게, 이게 될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은 탈북자라서.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소위 뭐 진상조사라는 걸 하면서 살인을 인정하고 보낸 것만 문제 삼자. 이런 논리로 가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좌파 국민들 민도가 북한 주민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제가 너무 심각한데요? 예. 네. 이 사람들은 헌법 정신이나 사법 질서를 따르는 게 아니라 감정을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6명 살인사건에 대해서 흉악범으로 탁 프레임을 씌워놓으니까 국민의 절반이 잘 보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16명 살인사건 이건 불가능한 것이고 알아봐야 되겠지만 조사를 해봅시다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쭉 북한 내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휴민트 라인이 한 10개 정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10개 라인에서 전부 다 16명 살해 사건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와. 그러니까 배에 탄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 선박에 혈흔이 없었다. 이건 검역관이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 혈흔을 없애기 위해서 페인트 칠을 했다고 하는데 페인트 칠한 것도 없대요. 그러니까요. 판명이 났어요, 이게. 예, 예. 그러니까 16명이 탄 적이 없는 배에서 그러니까요. 16명 살해 사건을 누가 만들어냈냐. 그럼 누가 만든 거예요? 네? 이게 진짜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끔찍한 일을 하태경, 태영호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아닌가요? 이 사람들은? 지금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중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건만 제대로 풀리게 되면 이건 그 악행을 저지른 이 범죄 집단을 통째로 감옥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지금 네. 보세요. 네. 지금 이 명칭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게 명칭 길어가지고 이거 좀 줄여서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두 사람의 탈북자가 네. 살인을 했다고 한 것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대표가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됐죠. 위원장이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진상 규명 대상이 일단 문재인 정부기도 하고 또 지금 하태경, 태영호 같은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진상 규명의 대상이 될 것 같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있는 건가요? 국정원에서 주장하게 되면 그게 진실인가요, 이게? 아니죠. 박지원의 국정원을 누가 믿어요? 아, 그러니까요. 문재인 박지원의 운영했던 국정원에서 한 그 하루 조사 문건을 어떻게 믿어요? 태용호하고 하태경 씨는 그걸 신뢰하는 건가요, 이게? 이게 네? 아니 그리고 아니, 대한민국 들어오면 대한민국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국제법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미란다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일단은 변호인이 있어야지 이 진술을 할 수 있고요. 네. 변호인 없이 한 진술은 자기 자백만 갖고는 유죄 입증이 안 돼요. 네. 이게 너무나 기본적인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원칙이 벌써 확립이 된 지가 오래됐거든요. 네. 수십 년뿐만 아니라 뭐 길게는 200년도 되는 그런 원칙이에요. 네. 근데 지금 한국에 이런 미란다 원칙이라든지 이런 형사소송법 원칙은 적법 절차 원칙은 전부 다 현행법으로 통용이 되는데 네. 헌법 3조에 의해서 기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이런 형사소송법적인 권리를 하나도 못 누리고 그걸 못 누리는 걸 갖다가 태영호, 하태경 같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죠. 이 사람들 첩자예요. 권영세 장관 잘 모르니까 하태경이나 그 태영호 같은 사람들이 그 권 장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권 장관도 이제 그게 사실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사실은. 그리고 국정원 합동조사라는 게 신뢰도가 있다. 분명 과거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문재인 박지원이 운영했던 이 국정원은 거의 조작 국정원이지 사실에 근거한 어떤 그런 그걸 내놓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 보세요. 11월 2일 날에 이 사람들이 배 타고 넘어오는데 한국 해군이 그걸 밀어냅니다.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해군을 피해가지고 오다가 잡힌 거예요, 애들이. 응? 강제로 잡아가지고 끌고 왔는데 이게 애들이 왜 피했냐. 해상에서 걸리게 되면 밀어내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 응? 그 전부터. 그러면 정말 반역 정부라는 것이 일단 헌법 3조, 4조를 완전히 묵살을 했네요. 예, 그러니까 한국 해군이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배들을 밀어내는지 이걸 조사해야 됩니다. 이야, 네? 이거 믿기지 않는데요? 네? 아, 정말 믿을 수가 없죠,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돼요? 네. 그리고 온 사람을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오지도 않은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 배에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억지로 끌어와가지고 2일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쪽배 같은 나무배에서 며칠 동안 풍랑에 막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사람이 그 육체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게. 응?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최소한 한 3일 동안은 몸을 치료해주고, 응? 이 사람을 좀 이렇게 케어해주는 게 그게 인간의 도리가 아닌가요? 응? 근데 끌어온 사람을 바로 다음날에 앉혀가지고 조사를 시작했어요, 하루. 응? 3일날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4일날 아침 오전에 청와대에서 북송 결정을 내립니다. 와. 응?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북한에 통보를 합니다, 이게. 또 그 다음 날에 북한 정권이 오케이 해요. 그래서 7일 날에 북한에 보내지는데 조사 하루도 제대로 안 하고 그 풍랑에 막 온몸이 만신창이 된 그 두 청년을 갖다가 거의 막 고문하다시피 조사해가지고 자백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북한에 보냈는데 이걸 또 몰래 보내다가 그 JS인가요? 아, 맞아요. 몰래 보냈어요. 강제로. 네. 거기서 그 쪽지 나누다가 기자한테 딱 걸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딱 들키니까 뭐라고 했냐면 살인자라고 이렇게 딱 프레임을 씌운 거죠.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386이 대한민국에서 정리가 돼야 북한이 망한다고 보거든요. 이 세력이 있는 한 북한이 안 망합니다. 저는. 지금 하태경이 386 세력, 전대협 세력의 핵심이에요. 네. 부정선 규명도 맡고 있고 지금 이런 탈북자들이 완전히 뭐 완전 몰인권도 이런 몰인권이 없는데 인권으로 지금 국회의원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사기를 치고 있는데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하태경 의원하고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북한 인권 운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북한 인권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고맙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예, 해서 지금 저는 진심으로 도와줬는데 막판에 이제 쭉 하는 얘기가 저한테 약간 화를 냈어요. 뭐라고요? 내가 당신 무슨 근거로 살인자라고 인정하자고 그러냐. 내가 좀 세게 얘기했더니 저한테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식으로 딱 하면서 하태경이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 내가 조금 기대했었는데 이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기본적인 양심이었구나. 얘는 이제 그 뭐랄까 좀 어떤 자기 이미지나 어떤 정치 어떤 그런 그 이미지만 그 좋게 하는 데 관심이 있지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없구나. 그냥 자기 쉬운 거죠 그냥. 진심이 없어요. 지금 뭐 공무원 지금 같이 다니면서 지금 막 하고 있지만 그게 이슈 되니까 지금 하는 거지. 그게 진심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전혀 없죠. 네? 자기 정치적인 이익 말고는 자기 뭐 그냥 국회에 그냥 뭐 자리 하나 받아가지고 그냥 재선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진심으로 북한 인권에 관심이 심지어는 그 하태경하고 같은 그 조직이었던 김영한. 네. 그 김영한 씨는 아예 월북자 총살 이렇게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해서요. 지난번에 해수부 공무원이 죽은 걸 갖다 월북자 총살이라고 포스팅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요? 예예.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스크랩을 해놨는데 저기 있네요. 해수부
월북자 총살이라고 아예 썼어요. 너무 기가 막혀요. 이 사람이 주사파를 만든 사람인데, 그리고 하태경이 이 조직에 같이 일을 해온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뭐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 미래가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착잡한데요. 북한 민주화 운동을 뭐 그래도 한 측면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협력을 했죠. 그러니까 한동안. 저도 도와주고. 저도 당연히 도와줬죠. 동지적 개념으로 사실 그렇죠. 저도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 이게 본질적인 문제에서 이제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탈북자 집단이 그 제대로 된 교육도 안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에는 주인이 돼야 되는 거죠. 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